헝그리의 TV. 게임에이드가 라인 디펜스 게임 도와줘 용사를 구글 플레이, 네이버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. 도화조 용사는 신부족과 오랜 전쟁으로 힘을 잃고 숨어 지내는 마부족을 다시 소환해 태권을 진 나라 바론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용사의 박진감 넘치는 모험을 그린 라인 디펜스 게임인데요. 공격형, 방어형, 밸런스형 특징을 가진 영웅과 캐릭터로 효과적인 진형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캐릭터별로 다양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 짜릿한 타격감과 전략 플레이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. TCG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RPG적인 요소가 있고 또 수동이든 자동이든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가 이제 장르는 워낙 TCG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업데이트 때도 많은 캐릭터 카드나 영웅들이 추가될 예정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상대방을 더 많이 쓰러뜨려 승리하는 통천타, 각 스테이지별 보스 몬스터들과 대전을 펼칠 수 있는 도전의 탑 등 풍부한 컨텐츠를 유저별로 각각 다르게 제공해 지루할 틈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유저분들이 처음에 이제 게임에 들어오셨을 때는 안 보이실 텐데 길드 컨텐츠가 있는데 유저분들이 이제 직접 혼자 플레이를 하시다가 좀 나중에 피로도가 쌓일 때쯤에 길드 컨텐츠가 오픈이 되는데요.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첫 번째 컨텐츠고 레이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레이드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뭐 얻게 되는 보상이나 레이드가 좀 많이 힘든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한편 도화조 용사는 이번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. 마지막으로 도화조 용사에서 유저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. 일단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인데 유저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플레이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좀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일단 오픈 후에 좀 몇 가지 좀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유저 부분들이 이제 피드백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좀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하나씩 고쳐갈 예정이고요. 좀 지켜봐 주시고 오래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색다른 재미로 무장한 라인 디펜스 게임 도화조 용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.